안녕하세요, 농부 여러분. 오늘은 레브스 OPT-445SC를 사용하여 탄저병과 녹균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병은 작물의 적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먼저 탄저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병은 곰팡이로 인해 발생하며 잎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시들어 떨어집니다. 탄저병은 매우 빠르게 퍼져서 전체 작물을 망칠 수 있습니다. 녹균병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잎이 하얗게 변하고 쉽게 떨어집니다. 레브스 OPT-445SC는 이 두 가지 질병을 모두 치료하는 효과적인 솔루션입니다. 이 제품에는 곰팡이를 죽이고 작물을 보호하는 두 가지 활성 성분인 만디프로파밋과 클로로타론-1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포장의 지침에 따라 희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15-20ml를 물 10L에 섞습니다. 제품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 뿌릴 때는 식물 전체, 특히 질병의 징후가 있는 부위에 골고루 뿌립니다. 뿌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바람이 강하지 않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입니다. 중요사항. 안전을 위해 장갑, 마스크, 안경과 같은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뿌린 후에는 손을 씻고 장비를 청소하십시오. 레브스 OPT-445SC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식물과 환경에도 안전합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여 작물을 보호하십시오. 이 비디오가 레브스 OPT-445SC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drplant.vn을 방문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다른 제품에 대해 알아보세요. 풍년을 기원합니다. 더 유용한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좋아요, 공유 및 구독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